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그동안 1주년 이벤트 진행하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쪽 이벤트답게 저희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오픈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부담이 돼서 망설였던 회원님들은 6개월짜리 선택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경험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하나 그룹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항공 방산 쪽,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뭐 가성소자라든지 PVC 이런 쪽좀 나눠서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양광 수소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는 수소 쪽의 성장이라든지 이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뭐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인 수전해조 양산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수전해조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의 최종 단계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 핵심 설비로 장차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뭐 수전의 기술과 관련해서 권위자를 영입하고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왔는데, 수전의 설비 분야까지 영업 확대하면서 수소 산업에서 뭐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것 같거든요. 수전의 설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관계자는 수전의 설비인 수전해조를 양산할 계획이고,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 하나솔루션은 현재 수전의 설비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방향은 잡아놨다라는 거겠죠. 수전해조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설비고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수전해조로 사용을 하면은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 그린 수소 생산을 제시하는 이유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한번 영상을 촬영할 때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게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로 활용해서 나오는 전력량과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 그 연료전지를 돌리는 거 비교해 보면은 차라리 수소 연료전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가스 이용하는 게더 싸다라는 거죠. 뭐 환경은 둘째치고 더 싸다. 그렇게 좀 보면은 될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라는 부분들이 갈 길은 좀 멀고,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그거 역시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겠고 꾸준히 천천히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기술력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그린수소 상용화가 어렵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그린수소 생산량은 키로당 3에서 7.2달러에 달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다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며 차차 그린수소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은요, 뭐 각국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030년에는 그린수소 생산 설비가 키로당 평균 2달러 정도로 내려간다라고 하고요. 2050년도에는 키로당 0.6에서 1.6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전의 설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현재 125메가와트 수준인 아태 지역 수전의 설비 시장이 2050년에는 무려 490기가와트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4,000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장의 성장성은, 잠재성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다가 바리게이트 쳐놓고 내가 이거를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좋은 걸 개발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수소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정도의 시장 가치다라고 하면은 나랑 너랑 손잡고 해도 나눠 먹을 건 충분하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선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늦게 출발한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다라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태양광 사업과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린 사업, 수소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 솔루션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다.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장님은 일단 김동관 사장은 지난 9월에 열렸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이쪽에 참여해갔고요. 뭐 그린 수소 공급부터 압축, 운송, 뭐 충전 발전 및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 체인을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좀 진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전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뭐 정후택 이 분을 뭐 수소 기술 연구센터장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인재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가야 하는 길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현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서는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좀 망설여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왔고 항공 우주라는 부분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하게 얘네들 세팅을 해놨고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인데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제로 브리핑 영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반쪽 이벤트답게 저희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잡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